워낙 또 이제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제 이런 거 이런 애플리케이션 또 이제 플랫폼에는 또 비디오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콘텐츠, 유니크한 콘텐츠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00%다 같은 경우는 외모가 뛰어난 분도 안 되고 플렉스도 안 되고 이러니까 3번으로 열심히 콘텐츠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약간 이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100%다입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에서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분을 모시고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펙이나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캘리포니아 대학교 얼바인을 2018년에 졸업하고 그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조입니다. 아. 저는 지금 연예계에서 일한 지는 한 8년 됐고요. 8년이나 됐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도 뭐 대학원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대학원을 다녔고 뭐 어떤 학과를 뭐 전공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일단 네. 현재 절강대라는 항저우에 있는 그 대학원에서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제가 원래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가지고요. 그쪽으로 택을 했는데 일단 워낙 제 대학교 UCI에서 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이제 재벌 중국 재벌 2세 3세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약간 좀 앞에 털을 터줬어요. 그 친구들이. 네. 그래서 운 좋게 이제 절강대 가가지고 이제 미국 학교랑 이제 중국 학교를 합치면은 조금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제가 조금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UCI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교 얼바인도 이제 영화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명문 학교 아닙니까? 그죠? 그쪽을 나오고 이제 어쨌든 중국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네. 또 전 세계 영화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되게 커지기 때문에 네, 뭐 중국 대학에 이렇게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케팅도 또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걸로 돼 있고. 그러면 영화 산업에서 이제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프로듀서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경험이 분명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일단 제일 추천드리는 건요, 그 밑바닥부터 일하시는 게 뭐 약간 단역이든지 아니면 촬영 보조, 혹은 이제 뭐 그냥 잡일이죠. 잡일. 뭐 커피 배달 뭐 이것 배달 저것 배달 심부름 많이 시키는 여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화 바닥이 다 그렇죠. 일단 네네, 뭐 밑바닥부터 그렇죠. 일단 다 시작해야 되겠죠. 일단 배우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일단은 보조 활동, 엑스트라도 네, 하고, 엑스트라 단역, 단역 네 이런 거 하고 일단 촬영 쪽으로 가고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촬영 보조를 저는 제일 기본적으로 다 겪어야 될 그런 과정인데 그걸 또 못 버티고 또 떠나는 분들이 좀 많죠.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죠. 네. 네. 어쨌든 뭐 그런 쪽에도 해봤고 또 어떤 또 경험이 있나요? 네. 일단은 그 저희 업계에서는요. 네. 그 빼기. 빼기도 되게 중요하구나. 네, 일단. 아, 영화도 빼기도 중요하죠. 네, 일단 낙하산으로 들어오는 게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안 좋게 봐도 일단 저희 산업에서는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네트워킹 그리고 이제 인맥. 네, 인맥. 정말 이제 미국에서도 심지어 it's all about who you know 할 정도의 정말 이제 중요한 틀 중 하나입니다. 아, 네. 백 없으면 아무래도 이제 기회 자체도 또 이렇게 그죠 같이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네네. 백으로 들어가서 뭐 어쨌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 네. 또 어떤 일을 또 해보셨나요? 네. 저는 일단은 주로 제가 하는 일은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공연 제작 같은 거를 많이 했었고요. 네. 일단 뭐 그 드라마 이제 제작 겸 이제 연출도 조금씩 지금 손을 이제 대고 있고요. 일단 영화 이제 제작 그걸 많이 했었고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음악 프로듀싱. 음악 프로듀싱까지 네. 해야 되는 정도로 그죠? 네, 경험을 네. 쌓아야 되겠네요. 네, 이제 저는 조금 유니크한 케이스였죠. 감사하게도 이제 부모님이 그쪽이다 보니 도움을 좀 받으셨구나.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인 프로젝트도 저희 아이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중국에서 뭐 활동하셨으면 또 다른 뭐 어떤 업무도 또 좀 해봤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일단은 중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한 일은요 틱톡 요즘 대핫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틱톡이 중국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도인이라고 이제 중국만의 틱톡 이제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그 인플루엔서 이제 중국에서 왕홍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 왕홍 분들 콘텐츠 짜주고 이제 촬영해주고 편집은 이제 편집자분들이 해주시고 이제 그러니까. 올리고 이제 그런 사람을 좀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획과 뭐 어떤 콘텐츠 어떤 네네. 그 플래닝 이런 쪽을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도 이제 계속 프로듀서로서 이렇게 업무를 좀 이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네. 어떤 꿈을 좀 갖고 계시나요? 일단 예술적 방면에
관련해서는요, 저는 일단 감독 겸 프로듀서. 약간 뭐 예를 들면은 좀 높으신 분이지만은 뭐 스티븐 스필버그나 조지 루카스, 아니면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이제 큰 꿈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꿈을 갖고 계시고요. 네. 또 나중에 또 유명인사 돼가지고 또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게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네. 또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일단 비즈니스적으로는 제가 일단 중국 간 이유가 일단은 비즈니스적으로는 제 꿈이 일단은 그 콘텐츠 그 엔터테인 저만의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오픈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큰 스케일로 한국과 미국,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네. 이제 일본을 통틀어서 아시아계 약간 좀 미국에서 치면 CAA라는 에이전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에이전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라이브 네이션이라는 이제 공연 제작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 두 개 회사를 약간 합쳐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이제 아시아 베이스로 좀 그렇게 큰 산업을 좀 글로벌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좀 만들고 싶다. 네, 맞습니다. 워낙 지금 한국이 또 한국이랑 중국이 핫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영화나 미디어계에 이제 종사하고 싶은 학생이라든지 학부모한테 좀 관심이 좀 있는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서는 영화 관련 학과에서는 대학교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이런 쪽으로 배우나요? 뭐 실습도 좀 많이 하게 되는지 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 학교는요, 네. 일단 실습보다는 약간 이론 쪽으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행히 이제 이론 쪽으로 배우면서 저는 그 프로페셔널 이제 경험을 할리우드랑 워낙 가깝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으로 많이 운 좋게 싸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런 쪽이라서 그 뉴 미디어 포커스로 많이 태그를 했어요. 요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틱톡, 그리고 뭐 제일 핫한 유튜브, 그리고 그 중국에서는 웨이보 같은 이제 플랫폼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다 그게 이제 뉴 미디어다 보니까, 그쵸. 네, 일단 그쪽으로 워낙 이제 더 커질 것 같아가지고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건 약간 꿀팁인데 요즘 네. VR 산업, VR 그러니까 네. 이제 입체하는 네. 요즘 그게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버추얼 리얼리티. 네, 버추얼 리얼리티. 네. 그런 부분야에서도 이제 새로운 도전으로 많이 하시면은 워낙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연예계 산업이나 이런 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되게 힘들다, 일은 재밌는데 너무 힘들다, 그리고 페이가 생각보다 낮다, 네. 그리고 뭐 갑질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네.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 약간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본인이 여태껏 경험해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겪었던 네. 에피소드라든지 경험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어때요? 네, 일단은 제가 처음에 약간 좀 제일 중요한 이제 페이 부분 네,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서다 보니까 이제 그 월급 아니면 이제 연봉 이런 게 없어요. 저희는 이제 인센티브 베이스다 보니까 좀 되게 롤러코스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잘 될 때는 정말 잘 되고요. 정말 안 될 때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힘든 시기에도 이제 버티실 수 있고 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한국말로 좀 전문 용어로 좀 배짱이 있어야 네. 되시는 분들 인내심도 뭐 굉장히 강해야 되고 네. 그죠? 뭐 이렇게 내공도 많이 쌓였어야 되고 네. 사실 힘들어도 포기 안 하는 네. 그 자기 진짜 중요하죠. 꿈이 있어서 달려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사실은 버틸 네, 수가 맞습니다. 있지 웬만해서는 이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 수도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환경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은 그 이런 그 미국에서 네. 명문 이런 대학교에 이제 영화 관련 학과를 나왔을 때 뭐 어떤 그런 쪽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고등학교 때 준비라든가 뭐 스펙 관리 같은 걸 하셨어요? 네. 고등학교 때 미디어 클래스가 요즘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학교 내에. 네. 그래서 네. 이제 미디어 클래스를 최대한 많이 들으시는 게 일단은 경험이 되어가지고 그걸 제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나 틱톡이 요즘 또 워낙 이제 다 모든 분들이 액세스가 있고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에서도 그게 다 경험이 돼요. 일단 자신만의 크리에이티비티, 자신만의 이제 그런 색깔을 예술성을 이제 보여주시고 이제 업로드 할 수 있는 게 유튜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real이 돼요. 저희 이제 영화계에서는 그 프로필을 rea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네, 많이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자기가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있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뭐 많이 만들어보고 이런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럼 또 모르잖아요. 또 대박 터뜨릴 수도 있고 네. 다음날 일어나니까 뭐 조회수가 100만 조회 이렇게 될 수도 네.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미디어 업계에 이렇게 종사하시면서 네. 뭐 겪었던 어떤 특이한 경험이나 에피소드 같은 거 뭐 혹시 있으시면 게스트 네. 같은 게 있으면 좀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네, 일단 네.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 4월인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좀 이제 할리우드 그 영화에 하나 조금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영화를 런던에서 찍었거든요. 로케이션 슈팅상. 그때 이제 쉬는 시간 때 제가 그냥 조금 피곤해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먼저 네. 앉아 있는데 거기 이제 주연 배우분들 네. 누구?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조금 정확히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네. 계약상 그 힌트를 드리자면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 나왔던 주연 분 중 한 분입니다. 네, 그분이 옆에 앉으셔가지고요. 제가 워낙 또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한 시간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분노의 질주 얘기 뭐 이런 촬영은 어땠네 뭐 폴 워커 대해서도 뭐 얘기하고 그 유명인들을 좀 많이 연예인들이라든지 네, 셀러브리티들을 좀 많이 보겠네요. 네네 뭐 이제 한국 아이돌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미국 배우들 네, 가수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제 개인적으로 뜻깊은 해프닝은요. 제가 이제 미국 래퍼 이제 갱스터 래퍼 중 더 게임이라는 좀 유명한 래퍼가 있어요. 네. 이분이 리얼리티 쇼 She's Got Game이라고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BET라는 이제 음악 채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쇼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분이랑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초대를 받았어요. 네. 1회. 네. 그래서 거기 그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한번 시청하시면은 거기서 혼자 동양인 흑인 사이 혼자 동양인 네 그렇죠. 네 그 스팟하기 되게 쉬워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일단은 그 매니저 분이랑 그 가수 분이 약간 좀 장난기가 좀 좋으세요. 네. 저는 그때 그 미국 법상 아직 미성년자 술 마실 나이는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들이 장난기가 도셔가지고 저한테 자꾸 오래요. 그 아티스트 분이 자꾸 와가지고 이거 레모네이드다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시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그때 이제 카메라가 잡고 있었죠. 계속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세 잔 마시고 하는데 머리가 약간 띵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건데 술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나, 그냥 그걸 네. 레모네이드로 이렇게 권했구나.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쪼끄를 해가지고 장난기가 좀 심하셨네요. 네. 아쉽게도 네. 방송에는 못 나갔어요. 제가 미성년 그게 법상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즘에 그 중국에서 네. 그런 이제 그 미디어 영향력이 되게 중국의 미디어 영향력이 되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중국 대학교에서 대학원도 지금 다니고 있고 네, 네, 저 네. 중국 유튜브 시장이나 틱톡 이런 그런 시장 마켓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유튜브나 이런 마켓 그 틱톡의 어떤 마켓에 좀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한지 본인 관점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의거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세 가지를 되게 중요성으로 하거든요. 네. 유튜브에서 성공하기 네. 위해 네. 두 가지는 뭐 되게 뻔한 것들이에요. 일단은 뭐 외모가 뛰어나신 분들 아, 여자분인데 네, 뭐 외모가 뛰어나 네, 아니면 뭐 남성분도 네. 이제 그쵸. 워낙 뛰어나신 잘생긴 분들 잘생긴 남자들 네 일단 네. 보기에 좋은 네. 보기 좋은 이제 분들이 많이 이제 조회수를 네.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넘버 투는 플렉스. 플렉스. 네, 뭐 이제 요즘 많이 핫한 용어죠. 네, 그렇죠. 네. 뭐 차가 됐든, 뭐 슈퍼카가 됐든, 시계가 됐든, 쇼핑이 됐든, 아니면 강아지 뭐 진짜 비싼 어떤 맞죠. 희귀한 동물이든 맞아요. 그런 네네. 비싼데 뭐 몇 천만 원짜리 거북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욕하시면서 보시긴 하시는데 다 그게 조회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조회수다 보니까 그런 관심에 대한 플렉스에 대한 콘텐츠를 하셔도 정말 정말 이제 조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넘버 3는 이제 세 번째는 뭐 위에 두 가지가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건데 워낙 또 이제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제 이런 거 이런 애플리케이션 또 이제 플랫폼에는 또 비디오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콘텐츠 유니크한 콘텐츠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콘텐츠가 너무 많은 이제 그게 많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00% 다 같은 경우는 외모가 뛰어난 분도 안 되고 플렉스도 안 되고 이러니까 3번으로 열심히 콘텐츠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약간 이런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 구독자인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남들하고 비슷한 그런 교육 콘텐츠나 직업 콘텐츠 안 만들고요. 좀 창의적이고 정말 글로벌한 이런 유니크한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필름이나 이제 미디어 업계, 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종사하고 싶은 이런 분들을 네. 위해서 뭐 어떤 스킬이나 능력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분명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단순히 그냥 뭐 영화 산업에서 종사하겠다 이런 막연한 얘기 말고 네. 네. 네, 분명 구체적인 어떤 스킬이라든지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들 위주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이쪽 업계 뭐 음악이 됐든가 영화가 됐든가 드라마가 됐든가 이런 분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만 권해요.
아, 그렇죠. 특히 왜냐면 예술 작품이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알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 이 사람 작품은 진짜 이 사람이 이런 분야를 좋아한 사랑한다 아니다 이런 게 많이 그렇죠. 보여요.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 쪽은 일반적인 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진짜 뭐 이제 대표님 아닌 이상 네, 일반적인 그렇죠. 사원분들 그러니까 아무 기업이나 똑같이 해당이 돼요. 뭐 그런.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 분야별로 좀 말씀을 해줄 수 있나요? 네, 네. 일단 연출 제가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다 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연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 연습. 어떤 연습이요? 일단 카메라 잡고 이제 앵글 잡기 아. 그리고 나만의 콘텐츠 그리고 편집이 또 오래 걸려요. 근데 일단 다 안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편집을 할 줄은 알지만은 정말 싫어요. 잘 못하고 워낙 편집만 기계적으로 네. 잘하고 전문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그쵸? 때문에 자기가 네. 해당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네, 맞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연출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최고죠. 일단은 그 예술 감각을 키우셔야 하다 보니까 일단 예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술입니다. 네.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음악 악기를 한 두세 개는 다루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뭐 악기 뭐 어떤 거 주로 다루세요? 저는 일단 뭐 색소폰, 아. 피아노 그리고 퍼커션 그러니까 아. 드럼 같은 거 하고 있고 네. 정말 멀티가 돼야 되는 약간 이런 네,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진짜 그, 네. 연예인. 아, 연예인. 아. 어떻게 되는지 연예인이 될 만한 이제 꿀팁. 연예인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뻔해요. 그렇죠. 일단 솔직히, 뭐. 일단은 뭐 끼. 아, 끼가 있어야죠. 뭐 노래를 못해도 연기를 못해도 끼가 있으면 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그게 네. 뭐 굳이 막 가수라고 노래를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춤 다 잘 추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끼가 있으면은 캐스팅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뭐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 이건 한국 기준입니다. 호감적인 외모. 아, 호감적인 네, 외모. 일단 뭐 다는 아니죠. 일단은 이제 많은 분야에서 조금 이제 호감적인 외모를 선호하는. 호감적인 외모라고 말씀하시지만 외모가 너무 뛰어나서 이렇게 연예인에 딱 맞는 외모라던가 네네. 아니면 연기를 뭔가 이렇게 개성파 연기를 할 수 있는 외모가 딱 돼서.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런 외모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일단 네. 한국에 워낙 또 이제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죠. 일단은 딱 카메라에도 잘 나오고 그냥 이제 보기에 너무. 호감형이라고 하죠. 예쁜 거랑 이제 또 호감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호감형 분들을 많이 찾고 있고요. 아니면 혹은 이제 엄청난 탤런트. 아, 탤런트가 네. 필요하죠. 굳이 뭐 외모가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 그렇죠. 뭐 연예인들 보면 뭐 그렇죠. 외모는 별론데 네. 연기파 배우 뭐 아, 그런 그렇죠.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네,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오래 가고 정말 오래 가죠. 그분들이 사실, 오히려 더 오래 가죠. 저희한테 꼭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외모가 잘생기고 예쁘고 이러면 사실 조금 지나면 또 좀 질려요. 좀 시간이 흐르면.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연기 이런 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뭐 도전하시는 분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개인의 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개인의 유니크한 특별한 왜 나를 뽑아야 되냐 라는 일단 기획사들 혹은 소속사들 아니면은 뭐 이제 캐스팅 디렉터들 분들한테 왜 나를 뽑아야 되냐 라는 일단은 이런 유니크한 나만의 일단은 캐릭터나 네. 특징 뭐 이런 맞습니다. 그죠? 그런 네.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자, 끝으로 이제 그 뭐 어떤 영화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뉴미디어에 좀 종사하고 싶은 학생 학부모들을 위해서 네. 뭐 본인 이제 경험자로서 네. 해주고 싶은 팁이나 충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인맥이 넘버원입니다. 아, 인맥이 계속 네. 계속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건 인맥을 인맥. 쌓으세요. 네. 일단 인맥이 있어야지 뭐 경험을 일단 해봐야지 그죠? 그쵸, 능력도 일단, 스킬도 쌓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인맥이 있어야지 그분들이 네. 저를 알아봐 주시고 뽑아 주시니까 아. 일단 인맥이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요즘에 인맥이 전부는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올릴 수 있는 플랫폼들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유튜브나 틱톡 제가 계속 말하는데 유튜브랑 틱톡을 정말 많이 해보세요. 일단 경험도 되고요. 진짜 인생은 모르는. 그러니까 일단 재밌는 콘텐츠면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올리세요.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워낙 또 재밌는 게 많고 한데 예를 들면은 제 친구도 그냥 재미삼아 이제 틱톡을 몇 번 올렸는데 대박이 났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영상당 몇 천만 원씩 벌고 있어요. 아, 그렇게 네. 대박을 나타내는 건 그 터트리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터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틱톡이 뭐 그게 올리는 영상 길이가 되게 짧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춤 처음에는 뭐 춤이랑 이런 걸로 워낙 외모가 또 뛰어나고 하니까 춤이랑 이런 걸로 시작하긴 했는데 요즘 또 그런 게 또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챌린지처럼.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저를 통해 네. 유니크한 콘텐츠 네, 제가 이제
그 재밌는 좀 짧지만 되게 인상 깊거나 아니면 정말 웃긴 짧은 콘텐츠를 통해 많은 이제 협찬 뭐 PPL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광고라든가 PPL 이런 쪽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된 이런 케이스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뭐 좋은 말씀 많이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이제 뉴미디어 업계에 종사하고 싶은 학생 학부모들한테 많은 좀 도움이 되는 어떤 토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 그 지금까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뉴미디어 쪽에 종사하신 분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 이쪽 분야도 그렇게 만만한 분야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이런 뉴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까지 유튜버 100%다 했습니다.